안녕하세요, 참자리입니다. 여러분, 배도어즈에서 가만히 있는다고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발로 뛰어서 스펙을 올리고 적들을 모두 물리쳐야 비로소 승리를 쟁취할 수 있죠. 그러니까 더 이상 자동적으로 철을 뱉는 이 공장 따위에는 의존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고생해서 얻은 것이야말로 더 값진 법. 아직도 자동화 공장에 만족하십니까? 아니, 이제 철도, 다이아도, 심지어 에메랄드까지 이제 이 네모네모 강물에서 모두 얻을 수 있는데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앞에 강물에서만 나온 자원으로만 승리해보아라 일명 오늘 공장을 쉽니다 챌린지! 빠밤! 뭐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들어가보죠! 참참참! 오호호호호호 메리 크리스마스! 아니, 이게 아니구나! 아 예, 오늘 챌린지 주제가 강물 빡빡인 만큼 곡괭이가 중요할 텐데, 곡괭이 하면 마이너니까 오늘 키트는 이걸로다가 정해봤습니다. 단순한 느낌이지만서도 사실은 광부 키트의 경우 적을 광물로 바꿀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시너지를 고려한 선택이기도 해요. 네, 보시다시피 오늘의 챌린지를 함께할 파트너입니다. 요즘같이 풍선이 없는 시즌엔 생존기가 있는 파랑새가 필수죠. 물론 광물을 같이 빡빡해주진 않지만 언제든 제 옆을 지켜주는 소중한 친구입니다. 자, 이제 철이 대충 모였습니다. 우선 제가 먹은 철은 아군에게 맡겨두고 초반 싸움을 통해 적들을 광물로 만들어서 자원을 긁어모은다는 전략. 그런데 양털 블록이 없어서 중앙으로 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믿음! 찍찍! 여기 우리 블루버드만 있다면 다리가 이어지지 않더라도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저기 레드팀의 침대가 아주 노릇노릇하게 햇빛에 구워졌군요. 안 돼! 그 맛있는 걸 양털 블록에 묻어버리다니! 에이, 아쉽지만 맨몸 상태인 제가 무지성 돌격을 하기엔 무모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으로 가서 싸움을 유도하고 광물을 만들어 보죠. 이제 겉보기엔 장비 차이가 있어서 힘들 것 같지만 끝! 참새 친구가 함께라면 똥값 정도야 충분히 커버됩니다. 친구의 복수다! 이런 상태에서 한 번 더 싸우는 건 타이밍이 살짝 어긋나죠? 아이 참, 갈등 가더라도 저 바바리안 광석은 빡빡했어야 했는데 아쉽지만 작전상 후퇴입니다. 심지어 참새 메타까지! 이건 상식적으로 이길 수가 없는 싸움입니다. 하지만 피할 수도 없는 싸움이죠! 오잉! 참참참! 방금 전판엔 파랑새가 두 마리였다면 절대 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팡루팡 둘 다 위스퍼를 들고 왔죠. 자, 얘들아, 이제 동시에 나한테 새를 붙여보는 거야. 한 마리가 아니라 쌍새라면 충분히 이번 챌린지는 깰 수 있다니까. 알겠다, 펑! 하나, 둘, 셋! 예, 역시나 한 마리밖에 안 붙네요. 이럴 줄은 알았지만 혹시나 해서... 아무튼 전략을 변경한 것은 참새 메타뿐은 아닙니다. 강물 챌린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마이너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볼 생각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선 아군들의 초반 철부터 모조리 흡수해줘야 합니다. 이걸로는 최대한 장비를 좋게 맞춰주는 것이죠. 아, 조금 남은 건 양털은 아니고 곡괭이를 업글! 아니, 참잘림! 양털 블럭 있어야 자원이든 사람이든 파밍을 하죠. 아, 그런 건 파랑새만 있다면 충분하다고요. 점프! 자, 이제 중앙으로 가서 비벼주기만 하면 적들의 자원을 싹싹 긁어모으는 거 순식간이겠죠? 히어로 랜딩! 찍찍! 이런 젠장! 점프하기 너무 애매한 거리인데요. 파랑새 날아보는 거야 스킬은 쿨타임이 꽤 길어서 다른 곳으로 가고 싶으면 여기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아이 참, 떨어져도 여길 떨어지냐. 에이, 그럼 지금 할 수 있는 거라곤 원거리 공격이 가능한 참새를 가지고 멀리 있는 적을 견제해주는 것뿐인데... 뭐야, 컷? 야, 대박, 잘했어, 찍찍이! 찍찍? 어쨌든 좀 지루하네요. 누군가 좀 싸움을 걸어줬으면 좋겠는데... 누구도 외딴 섬에 있는 저에게 관심을 줄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너도? 야, 나도! 역시 찍찍이 마스터끼린 통하는 것이 있는지 단번에 알아봐 주네요. 이제 저한테 블럭을 깔고 들어와주면 아주 땡큐일 텐데... 응, 안 가! 안 돼! 도망치지 마! 맞서 싸워! 아니, 이 소리는? 아, 벌써 쿨타임이 됐나 본데요? 오케이, 그럼 날아보는 거야! 자,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빈집인 초록이의 침대야. 공장의 정신팔린 틈을 타서 빨리 침대를 빡빡하면 침대 끝! 오케이! 자, 들어가자!
아이 참, 이걸 놓치게 생겼네요. 아, 블럭만 있었다면. 그러니까 다음부턴 여러분 말 믿고 양털 블럭 몇 개는 챙겨놔야겠어요. 에이, 이 아쉬운 마음을 여기 다이아 가디언을 빡빡하면서 달래야겠군요. 아, 다들 아시겠지만 가디언을 잡으면 다이아를 줍니다. 말 그대로 살아있는 광물인 셈이죠. 그럼 이제 돌아가서 재정비를 해볼까? 오, 팡팡이들 뭔가 주술사 같은 느낌인데요. 어, 에? 익스팩토? 안 돼! 저기 러시다! 팡팡이들 일어나! 에이! 끝! 침대는 잃었지만 인간형 강물은 얻었습니다. 빡빡! 그리고 철도 얻었죠. 이제부턴 절대 죽지 않는다는 마인드로 장비를 올려주고 침대가 다 터질 때까지 최대한 교전을 피해주면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예요. 그렇더라도 적당히 만만한 친구들을 잡아 광물을 만들어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일단은 저만 집 밖으로 나와줬는데 아, 뭔가 불안하지만 괜찮아요. 참새가 붙어있으면 언제든 탈출할 수 있으니까. 어? 저기 드론이다! 어이 찍찍이 준비해! 찍찍! 저거 드론 잡아야 돼. 엄청 많이 물고 있는 것 같다고! 아하! 괜찮아. 이런 건 이제 익숙하니까 날아오르면 돼! 날아보는 거야! 우에! 저기 팡팡스? 참참참! 방금은 적들의 본진 견제가 너무 심해서 잭잭이들이 활동하기 너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아참, 여러분들 제가 신기한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쯤이었나? 여기 서있으면은 끝! 광물에 끼어 죽습니다. 어때요? 신기하죠? 광물이 이토록 신비한 물질이라니까요. 이 맛에 챌린지를 못 끊어요. 빡빡! 자, 이번에는 절대 실수하지 않고 똥갑에 철검 그리고 양털까지 든든하게 챙겨서 나가 볼 거예요. 그리고 너무 잭잭이한테 의지하니까 생각보다 인간 광물을 채광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요새 원거리 딜러들이 설치는 시즌이라 낙사될까봐 조마조마하긴 한데 이런 경우엔 눈치껏 살피다가 양털 블럭과 참새를 믿고 달려가 주는 거죠. 굿! 럭키 럭키 빡빡! 맛있다. 어 잠깐만, 저 친구가 들고 있던 에메랄드는 그렇다 치고 아니 다이아가 이렇게 많이 들어온다고요? 미쳤다 미쳤어. 자, 이 소중한 다이아로는 올릴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강물에서 얻는 자원량 업그레이드. 그럼 이제 침대 주변에서 생성되는 광물의 영양가가 더 풍부해지겠죠? 남는 건 일단 상자에 넣어두고 다시 한번 붙어보자고! 안 돼! 아, 이대로 뛰어내리면 광물이 안 되잖아. 어이! 이래서 눈치 빠는 친구들이 싫다니까. 계속 이런 식이면 기존에 공들였던 인간 광물 프로젝트가 물거품이 됩니다. 뭔가 더 화끈한 게 필요한 타이밍인데. 어, 뭐야! 벌써 광물에서 에메랄드가 나올 타이밍이 됐군요. 이건 뭐 참지? 빡빡! 다이아가 부터 뭐 참지? 그리고 엘더트리로 만들어진 광물은 더욱 뭐 참죠. 날아보는 거야? 이래서 잭잭이를 못 끊는다니까요. 어 뭐야, 올라와 보니까 레드팀이 중앙에 맞네요. 그렇다면 집은 비어있다는 소리겠죠? 잘 먹겠습니다. 꼭! 너무 늦었죠? 끝! 에헤이, 거기 숨어있는다고 끝날 게 아닌데. 더블킬! 인간 광물을 못 만든 건 아쉽지만 레드팀이 남기고 간 소중한 강물들이 있으니까 이걸로 만족하죠. 이야 뭐야? 광물은 팀원들이랑 공유가 되다 보니까 농부한테 몰아주기 농사가 대박이 났는데요. 공장 없이 광물만으로 이게 되긴 하네. 호호. 광물도 이제 생각보다 빨리 나오고. 야, 이거 중반까지만 버티면 생각보다 할만한 챌린지였는데. 좋아, 이 정도면 됐어. 자, 그럼 광물 파티 시작이다! 그래, 그래. 계속 긁어 모으는 거야.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어? 오? 오? 그렇다면 에메랄드 갑옷에 인첸트까지! 가자!
여, 저에게 자원이 몰빵되었기 때문에 혼자서 여럿이랑 싸워야 하는 구조였는데 스태틱이면 너무 괜찮은데요? 결국 광물에서 얻은 자원은 당근과 수박이 되었고 당근과 수박은 저에게 에메랄드 세트라는 경이로운 경지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빌드업. 마침 모든 침대는 터진 상태. 남은 팀은 초록이 하나. 숨어있는 적에게 필요한 것은 뭐다? 쇼타임! 승리! 다음엔 무엇으로 챌린지를 해볼까?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로 적어주세요.